네,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베트남을 가게 되면 꼭 가야 할 곳과 꼭 사야 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요새 베트남 많이 가잖아요. 뭐 다낭이나 하노이나 호치민 많이 가는데, 근데 어딜 가도 그 다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여행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해외여행의 꽃이 이제 쇼핑인데,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하러 벤탄마켓이라는 곳을 자주 가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가면 한국인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어떤 거냐면,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도 다 이 덤탱이를 씌워요. 덤탱이를 씌면 거기서 흥정을 하는 게 결국엔 모든 동남아시아의 그런 하나의 종족 특성인데, 한국인을 보면 뻥튀기를 더 많이 쳐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들 만나면 두 배 뻥튀기 치는 거, 한국인 만나면 네 배부터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물건값을 흥정한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 남자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탈마켓 돌아봤는데, 일단 물건 퀄리티가 뭐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뭐 운동화라던가 이런 건 뭐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캄보디아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쪽으로는 문제는 이제 흥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싫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롯데마트 가면, 거기 가면 이제 전부 다 괜찮거든요. 정찰제로 돼 있고, 물건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딜 가든, 하노이를 가든, 다낭을 가든, 호치민을 가든 이제 롯데마트를 가시면 됩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가 이제 푸미형 7군 그 선라이즈 호텔 맞은편에 있는데, 일단 여기서 사야 될 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에 유튜브 보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봐서 이거 사가면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저희 제가 베트남에 5개월 동안 있었는데 집으로 소포를 두 번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돌아갈 때까지 총 세 번 보냈는데, 거기서 봤던 여러 가지 품목들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보낼 때 뭐 필요하세요 하니까 그냥 말한 게 딱 그거더라고요. 커피하고 캐슈넛만 보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트남 가면 이 커피하고 캐슈넛은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줘봤는데 호불호가 절대로 갈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슈넛은 이제 나도 몰랐는데 제 동영상 보면 맨날 뒤에 난 이게 캐슈넛이거든요. 이게 캐슈넛인데 이거 롯데마트에 산 겁니다. 롯데마트에 산 건데, 일단 놔두려고 놔둔 게 아니라 이제 안 치우다 보니까 놔두게 됐는데, 그 태국 여행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실 거예요. 뭘 아냐면 그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거 먹으면 확실히 열대지방에서 나와서 그 당도 자체가 완전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 파인애플 망고가 이렇게 맛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동남아시아에서 캐슈넛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캐슈넛도 맛있는데 베트남 캐슈넛도 맛있고, 무엇보다 롯데마트 가면 굉장히 싸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가 4,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4,000원 정도 해갖고 꽉 차서 나오거든요. 맛있고. 두 번째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이거 G7이라고 해갖고, 요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G7. 이게 제일 유명한데. 근데 저는 이거 좀 별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 같은 경우 커피를 항상 블랙으로 먹다 보니까 G7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가면 이렇게 좀, 이게 희한한 게 커피 먹을 때 설탕을 겁나 때려봤거든요. 그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베트남 커피는 이제 유명한 데가 좀 많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뭐 하이랜드 커피라든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커피 시키면 물어보거든요. 이제 우유 타줄까? 밀크?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크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를 준 게 아니라 연유를 존나 때려봐가지고 먹으면 너무 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이게 취향은 다르겠지만 달달한 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7 이거를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무엇보다 G7 이게 한국에서 사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수출이 돼서 한국에서 사면 되니까, 굳이 베트남을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뭘 만약에 추천하고 싶냐면 이제 콘사커피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궁극의 울티메이트 커피라고 불리는 게, 커피 매니아들의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루아 커피라고 해갖고 인도네시아 가면 있거든요. 그 사냥 고양이한테 커피를 졸라 처먹여가지고 이제 걔가 똥을 싸면 이제 고기 이제 똥에 커피가 덕지덕지 박혀있거든요. 커피 알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만드는 커피인데, 나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루아 커피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향이 진짜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좋은데 진짜 비싸. 굉장히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는 못 먹었는데, 베트남도 이제 커피를 생산을 하거든요. 베트남 커피가 맛도 있고 가격도 쌉니다. 뭐 당장 발리 가면 이제 또 발리 커피를 해서 커피를 그라인드에 완전 갈아서 나온 게 있는데, 난 그게 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먹기 좀 편할 뿐이지 맛이 있는 건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베트남 커피는 어머니가 베트남 커피는 확실히 맛이 있어요. 향도 좀 약간 한국 커피랑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거, 저는
G7 이것보다 이거 7핀이라고 이거 얼마 비싸지도 않아. 이건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이미 다 먹었어요. 이거 내가 올 때 이거 엄청 사왔거든. 그래서 사람들 다 돌렸는데 이거 하나 10,000원이었나 이게? 그래서 원두로 해가지고 향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한국에서 먹는 그런 뭐 커피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 이리아 커피 전부 같은 느낌의 원두인데 느낌 자체가 다르게 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콘타 커피 이거는 루아기랑 뭐가 다르냐면 루아은 이제 사양고양이한테 이제 커피를 처먹이잖아요, 이제. 근데 폰상은 이제, 이게 다람쥐였나, 족제비였나, 이게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얘가 다람쥐인가, 족제비인가. 얘한테 겁나 먹여가지고, 똑같아. 생산 방식은 얘네들한테 이제 커피를 먹이고, 얘네들이 똥 싸면 이제, 그걸 이제, 커피를 하는 건데, 롯데마트 가면 콘서커피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특히나 이런, 콘서커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좀 검증된 곳에서 사야 돼요. 길바닥에 사면 그건 무조건 100% 구라니까, 믿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이제 거기 롯데마트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이제 물어봐서 야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무슨 차이가 있냐 비싼 거랑 그러니까 싼 거랑 비싼 거랑 차이가 결국엔 그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 콘사커피랑 커피를 섞는 거거든요. 그 비율 차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쌀수록 이제 콘사커피 비율이 많이 들어간 거고 제일 비싼 건 뭐냐면 롯데마트 안에서도 이제 보면 동그란 그 유리병 안에 똥이 들어가 있어요. 똥이 똥똥똥 들어있고 거기 이제 커피 송송송 박혀있고 그래서 맨 처음 저걸 살까 했는데 아 그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처음 이제 콘서커피 이제 먹었는데 이것도 거의 다 먹어가거든요 이제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가면 또 무조건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호불호가 갈리기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봤을 때 이걸 좀 많이 추천했고 친슈라고 해서 뭐 베트남식 소스인데 나는 이거 먹고 맛없어서 버렸어 베트남에 있을 때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근데 이게 저희 집으로도 보냈잖아요 제가 보냈는데 저희 엄마도 이거 한번 먹고 아예 안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호불호 갈린 게 많고 쌀국수 같은 것도 이제 포보라고 해가지고 저는 베트남 첫달 있을 때는 포보를 못 먹었거든요 고소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 엄청 잘 먹어요 문제는 이제 포보 같은 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말 그대로 포보에서 나온 게 있는데 컵라면처럼 그것도 한국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짐이나 이런 건 맥시멈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걸 굳이 이제 베트남 여행까지 가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구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롯데마트 캐슈넛 같은 거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나 아니면 이제 콘사커피 이런 거 사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